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이관입니다. 똥꼬에 뭐 할 줄 알았죠? 오랜만에 돌아온 식사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션을 하는 저는 바로 이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무슨 미션이 있는지 볼까요? 아무 식당에 가서 100만원씩 시켜서 그냥 집에 가달라. 계산을 하지 마라. 그냥 뒤져라. 아주 지능적인 새끼예요. 이 새끼는 분명 악플이 분명합니다. 이 야발놈. 내가 이딴 미션 할 거면 내 돈 주고 사쳐먹어. 어? 내가 그지인 줄 알아? 내가 오랜만에 하는 미션이니까 하는 거야. 나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안 그래도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나 먹어보기 싫어. 진짜야. 진심이야. 아, 저 새끼는 장사 다 그냥 쩝쩝 펄어라 짭짭! 해보도록 할게요. 돼지 아니야! 돼지 아니야! 돼지 같은 놈 아니야! 미쳐 날 뛰고 있습니다. 바로 렛츠고. 맛있어! 어, 저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 어, 노래가 너무 좋아. 아, 아저씨가 전화 와봐. 불쌍하게 보지 마요. 제가 알던 고깃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 피해가 정말 심각한가 봐요. 하,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그거예요. 산. 산. 음색약.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 손가락 위치 때문에 그렇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저 이형 맞아요. 아,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봐요? 아, 말을 하세요. 쳐다보지만 말고.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그냥 뒤져라! 이 삼겹살이 아니에요. 진짜 삼겹살. 그리고 소고기. 아주 맛깐나게 먹어볼까요? 회사님 미안해요. 혼자 와서 소고기 사주기로 했는데. 아주 지능적인 새끼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해야 하는 아 언니? 네, 뭐 드릴까요? 아 죄송해요. 그 돼지 3인분이랑 소 3인분 주세요. 비싼 분이 상관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장피 장피 개장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아까 그 언니는 어디 갔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유언니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아 바로 보고 카메라 찍고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 안 찍어요 안 찍어요. 네. 이거 고기는 뭐 먹으신 거예요? 고기별로 가져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나 100만원씩 먹고 가려고. 먹어볼까요? 자 이 맛있는 소고기 통째로 먹어봐야 돼요. 잘라서 아껴 먹지 마요. 그냥 먹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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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지만 살짝 핏기 있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 소등심.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공짜니까 소등심 이런 거 먹지 평소는 못 먹어요. 먹지 할 거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는 게 제가 4일 만에 밥을 먹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미션 때문에 먹는 거지 뭐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소스 핏기가 소스야 개새끼. 여러분 삼겹살 싸 맛이나요? 옛날에 보여준 적 있지만 삼겹살에 소스를 묻힙니다. 그리고 파절이를 올려줍니다. 김치를 하나 올려주고 된장 조금에 마늘까지 이렇게 집어서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먹기만 하면 이성을 잃어요. 어? 왜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좀 폭식해서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은데 돼지 어, 오늘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먹는 거예요. 전 다이어트 계속 할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살치살? 제가 시킨 된장찌개가 나왔고요. 한입 먹어볼까?
먹튀를 생각하니까 심장 쫄려. 이 소화 돼지에 저처럼 짬뽕 좋아하는 분이 있나요? 이거는 매콤한 집어서 언니. 네. 언니. 밥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아니 감사한데 주문 받을 땐 저 언니가 오는데 왜 자꾸 밥 갖다 줄 때는 그쪽에 와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먹으려고 사진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아 체할 것 같네. 개 떨려서. 아 내가 오늘 그냥 먹고 튀면 좀 그러니까 일단 핫밥 쪽 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나도 진짜 소라이다. 어디서 이런 새끼가 태어났지? 바퀴벌레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뭘 할 거냐면 살짝 남은 밥에 살짝 티 안 나게. 오 진짜 같지 않나요? 오우 쉣! 이렇게 해서 밥 먹다 벌레가 나왔다. 몇십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난 못 내겠다. 아 씨발 왜 되냐? 개쓰리 같은데. 저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장난치고. 다름이 아니라 저 지금 한 얼마 정도? 10만원 정도. 아 그러면은 나 죄송한데 돈을 못 낼 것 같아요. 네? 왜 주고? 아니 이게 밥을 먹다가 이게 벌레가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맞추려고 입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 이게 가짜인데 이렇게 하는 진상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캠페인이에요. 그런 취지 좋은 취지에서. 예 그런 좋은 취지 있잖아요. 예 저는 계산 당연히 다 하죠. 24개월 할부요. 12개월밖에 안 돼.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계산하는 너가 제일 이뻐, 멋있어, 일로 와 이러는데 저 멋있죠? 개무시당하네. 어! 그냥 개무시당했어.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하면 돼? 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션. 아 이게 밥을 먹다가 벌레가.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션을 한 뒤 제가 원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진상이 있나. 여러분 외치안도 성공하고 저의 생각도 성공했죠. 아무 식당에 가서 100만원씩 시켜서 그냥 집에 가달라. 민폐가 되는 거는 아 노노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비가 좋대. 그 새끼야? 아 힘들어. 정말 눈치 보이고 민폐되는 미션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민폐가 아니게 아무 말을 시켰지만요. 어? 아 그리고 며칠 전에 브라자를 했잖아요. 아 미친 새끼 아니야? 변태 새끼야? 아! 브라질리언 왁싱이요. 잘못 말했어요. 아 근데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깨끗한 느낌에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하려고 해요. 위생적으로 안 그래도 요즘 좀 코로나니 뭐니 위생적으로 좀 그런데 위생관리 좀 해야겠다. 아 그리고 내일 미션 한번 미리 볼까 나 먼저. 이따 미션 좀 그만. 음식 한 대 좀 뺏기 저 받고 싶어요. 시청자한테 왜 그러냐. 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편집자 편집자님이 내일 미션을 미리 전송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미션을 몰랐나 해서 다른 미션 말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션,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대신 먹어주는 저는 바로 이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재밌는 미션 혹은 먹고 싶은 음식 남겨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미션이 좀 빡세긴 하네요. 옛날에는 쪽팔림이 살짝 익숙해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약간 너무 어! 그럼 내일 시간에 봬요. 빠잉.